샨도끼입니다. 1등 제품으로만 메이크업하기 바로 세포라가 되겠습니다. 너무 살 게 많았고요. 많이 접해보지 못한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포라도 이제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은 인기순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집계를 해가지고 구매를 쏙쏙 해와봤습니다. 제품 많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간쵸? 자, 먼저 첫 번째는 파우더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순위에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그 매장분한테 굉장히 강력 추천을 받은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얘는 세포라 자체에서 나온 투명 파우더, 세팅 파우더, 픽싱 파우더 그런 종류의 아이인데요. 매장 직원분께서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 있잖아요. 뭐의 저렴이 버전이다 소개를 해주신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저는 아직 안 뜯은 상태예요. 오, 이게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띵띵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이 파우더가 들어있는데 보통 이런 제품들이 쓰기 어려운 게 잘못하면 너무 양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쓰기가 좋게 돼 있고 너무 많이 나와도 다시 이렇게 흔들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살짝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은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끼임도 한번 입자가 굉장히 곱네요. 이렇게 살짝 오늘은 막 물광물광 그런 메이크업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잡아주고 이거 좋다. 이거를 왜 추천하신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세팅 파우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아이들은 이제 컨실러 한 위에다가 고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눈끼임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눈이 까치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여기 주변에 컨실러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거 이렇게 살짝 픽싱하는데도 자주 사용을 하고 전반적으로 기름이 안 올라오게 만들어주고 이런 애들이 외출을 했을 때 살짝 그 수정할 때 굉장히 잘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런 스타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흘릴 염려도 없고 이런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르고 나서 굉장히 건조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밑에 베이스를 잘 잡아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브로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궁금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세포라 하울을 하실 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좋다고 저도 굉장히 궁금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나스타샤의 펜슬 아이브로우 제품을 샀습니다. 미디엄 브라운 컬러를 샀고요. 이게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 펜슬 타입입니다. 아이브로우 제품은 두 가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하나는 이런 펜슬 타입 그리고 하나는 젤 타입이 있어요. 팝 타입 그런 타입으로 아이브로우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펜슬 잘 사용해서 이걸로 제가 득템을 해왔습니다. 그냥 굉장히 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한쪽은 이렇게 펜슬인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테스트해봤는데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딱딱해서 좋고 오일리한 눈썹에도 잘 발린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반대편 이렇게 눈썹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도 같이 들어있어요. 요즘 브로우 제품들에는 정말 다 이런 아이브로우 브러쉬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을 쓰다가 여기 달린 게 없는 제품을 쓰면 못 쓰겠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꼭 필요합니다. 굉장히 얇은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잘 그려지네. 제가 이 부분이 눈썹이 항상 비어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깎았는데 잘 그려지네요. 이 부분이 좀 유분이 있는 편인데 이거 진짜 잘 그려진다. 제 주변에 화장으로 고민 많은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아이브로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유분이 많거나 좀 잘 안 그려지거나 너무 진하게 그려지거나 얘는 컬러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컬러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컬러들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데 보통은 이 컬러 미디엄 브라운 컬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컬러를 한번 처음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 잘 그려져요 일단. 그리고 발색이 되게 잘 된다. 그렇다고 한 번에 확확 그려져가지고 뭐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좀 짱구 눈썹 되시는데 그런 느낌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은 이겁니다.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요. 이렇게 팔레트를 사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하울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투페이스트라는 곳의 제품이고요. 진짜 근데 세포라에 섀도우가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가 베스트 제품 안에 항상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렇게 둘러봤을 때 좀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하시기가 그래도 괜찮은 그런 제품에서 요거를
이거는 설명서. 이렇게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근거린다, 두근거려. 아니 어쩔 거야, 너무 예쁘잖아. 선물 받으면 너무 기분 좋겠는데요? 짜잔. 진짜 예쁘다. 이 안쪽도 어쩔 거야. 이거 스위트 피치 컬러도 보시면 이쪽부터 이렇게 다크한 이런 음영 컬러부터 이쪽을 많이 쓰실 것 같죠? 이렇게 데일리한 베이스 컬러까지 딱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온온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머, 이거 향기 너무 좋아. 이거 약간 진짜 복숭아 냄새 나네? 짝꿍 딸기 맛? 컬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느낌을 해볼까? 오늘은 살짝 누디하면서 살짝 브라운이 한 스푼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가장 궁금했던 컬러들 먼저 써볼게요. 어우, 이거 발색 장난 아니다. 발색이 미쳤어. 연한 컬러인데도 이렇게 발색이 잘 된다고. 어우, 이 컬러 너무 예뻐. 이 두 컬러만 깔아놔도 완전 데일리로는 그냥 끝인데요? 너무 잘 쓸 것 같아. 예뻐 예뻐. 약간 코코아 느낌을 섞어줍니다. 발색이 잘 되네. 이 컬러는 이렇게 삼각존 메울 때 너무 예쁘다. 발장난. 두가지 컬러를 섞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썹 부분 살짝 깔끔하게. 제가 아이 프라이머를 따로 오늘은 사용을 안 했는데도 정말 프라이머 사용한 것처럼 빡! 컬러가 빡! 나오는, 정말 존재감이 있는,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되는, 정말 발색이 잘 되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고요. 진짜 버릴 컬러가 없는 게 웜톤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진짜 좋은 컬러들. 아까 정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진짜 이 세 가지로 느낌 다르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 있으셔도 세 가지 느낌 룩 다르게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행 갔을 때 여러 가지 팔레트 챙겨가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얘도 이게 또 아이라인을 빠르게 그려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펜슬 타입은 두 가지를 구매를 해와봤는데요. 하나는 붓펜 타입. 얘가 사이트에서는 1등을 하고 있어서 얘를 일단 사와봤고, 요거는 매장 언니 추천템. 세포라 매장 언니께서 추천을 보통 나는 요거를 하신다. 정말 지워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그냥 보통 이렇게. 왠지 혹시 후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 너무너무 딱 봐도 타투 각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정말 미니에요. 엄청 조그매요. 엄청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렇게 붓펜 타입입니다. 이 붓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굵은 타입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 엄청납니다. 전혀 묻어남 없죠? 난리 납니다. 둘 다 타투 각이에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타입은 사실 이런 패슬 타입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사와봤습니다.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얘는 쓱쓱 굉장히 잘 그려지고요. 눈이 안 아파요. 얘는 점막을 채우는 용도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눈이 안 아픕니다. 굉장히 또렷하게 잡혀요. 이쪽은 펜슬 타입, 이쪽은 붓펜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 굉장히 빨리 말라버리거든요. 뚜껑 되게 잘 닫아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은 이렇게 펜슬 타입. 아무래도 이렇게 끝부분이 조금 흐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끝을 이렇게 면봉이나 이런 걸 제가 빼다 보니까. 이쪽은 붓펜 타입. 좀 더 선명한데 살짝 라인감이 조금 있죠. 그래서 느낌은 조금 이렇게 다르다. 이거는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개취예요, 개취. 저도 그냥 진짜 실제로는 요거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쓰는 편인 게, 끝에 좀 더 또렷하게 하고 싶은 날은 이렇게 붓펜으로 잡아주고, 오늘은 뭔가 그냥 좀 그렇게 강렬한 느낌의 아이라인 싫다는 날은 요걸 펜슬 끝부분 이렇게 살짝 흐리듯이 이렇게만 해주고 끄는 편입니다. 붓펜 타입이 쓰기 힘든 이유가 수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안 쓰게 되는데, 얘는 또렷하면서도 나름 이렇게 면봉으로 하면 금방 수정도 되고 휴대하기도 너무 편하고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같고 그리고 얘는 생각보다 펴 바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본 애 중에 굉장히 매트합니다. 그래서 진짜 잘 안 번진대요. 그래서 번지는 거 진짜 싫어한다는 분들은 사용할 만하시고 자기 타입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스카라를 한번 해줄게요. 제가 매장 직원분께 마스카라는 뭐가 제일 많이 쓰냐 했더니 이 마스카라는 클리니크 제품이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블랙 컬러. 얘도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차이점이 이렇게 커브 모양이 생긴 게 있고 뭐 일자 모양이 생긴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하, 아주 이게 존재감이 있구만. 얘가 볼륨을 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컬링을 산 건데도 진하게 발려집니다. 엄청 진하게 발려요. 어우, 아래도? 와우. 아래가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네. 오, 얘 되게 진하게 발리네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그래서 양쪽 다 발랐을 때.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나 마스카라 했어. 그런 느낌입니다. 좀 은근히 무게감이 있게 발리고요. 사실 제 속눈썹 같은 경우는 잘 처진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닥 컬링력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얘가 꾸덕하게 발리면서 굉장히 진한 블랙으로 발리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잘 처지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속눈썹이 잘 올라가신다, 약간 얇다, 숱이 조금 적은 편이다 하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 볼륨이 완전 빵빵하네요. 특히 저는 아래 속눈썹이 그렇게 숱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걸로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인형 눈썹처럼 붙인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립을 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라 가면은 립스틱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눈이 돌아가실 거예요. 립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특히 왜 외국 언니 같은 스타일의 컬러들, 그런 컬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종류도 뭐 매트, 글로시, 뭐 새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취향껏 고르시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 그중 1위는 바로 요거였습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얘는 립앤치크 펜슬이에요. 립앤치크 같이 해보려고 이걸 사왔고요. 두 개를 사왔어요. 얘는 좀 젤 밤, 얘는 살짝 밤 타입인데 매트한 타입이 조금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구성은 똑같아요. 이렇게 안에 거울이 이렇게 달려있고 설명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펜슬이랑 이거 하나는 짜잔, 완전 배려 높게 이렇게 펜슬 깎기. 그래서 이렇게 펜슬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펜슬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 너무 예쁘죠? 이 컬러 이름은 픽시라는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누디누디한 컬러. 그리고 또 하나는 살짝 좀 더 밤 타입. 이렇게 바로 옆에 발라보면 좀 더 부드럽게 발려요. 두 개 비교해보시면 얘는 좀 더 광이 나죠? 매트 타입, 얘는 밤 타입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매트한 타입 픽시 컬러 먼저 발라볼게요. 완전 누디 이런 느낌. 완전 섹시한 컬러. 얘는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쫀득하게 붙을 정도로 살짝 매트하네요. 살짝 오버립으로. 굉장히 좀 톤다운된 지금 제가 입은 이 브라운 컬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이 컬러로 제가 한번 이 블러셔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줘도 얘는 베이스가 안 밀리네. 보통 이렇게 크림 타입 치크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데 얘는 안 밀립니다. 컬러 너무 예뻐. 더 진하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스펀지로 살짝. 자, 또 다른 한 컬러는 제이마마라는 컬러. 얘는 살짝 글로시한 타입. 흰장미 컬러. 촉촉한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블러셔로 사용이 되게 이쁠 것 같아서 이거를 또 사와봤는데요. 예쁘다. 엄청 반짝반짝해 보여요. 살짝만 더 진하게. 얘도 글로시한데도 불구하고 아래 베이스가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광이 나서 되게 건강해 보이죠? 느낌이 굉장히 또 다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헤어스타일까지 살짝 바꾸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질감적인 면이라든지 뭐 어떤 표현 느낌이 조금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포로 한번 가셔가지고 저의 추천템들 한번 구경하고 오시고 테스트도 해보시고 맞는 제품을 하나씩 이렇게 득템하시길 바라면서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깍퉁!